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수타소바 이야기입니다. 어렵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격려처럼 듣고 사는데요. 메밀가루만으로 국수를 만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. 끈기가 없기 때문에 밀가루를 섞던가 해야지 그냥 메밀만으로는 국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세상에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은데요. 막국수도 메밀가루만 사용해서 팔고 있는 곳이 TV에 방영되자 그 인기에 힘입어 여러 곳에서 순메밀국수가 팔리고 있습니다. 순메밀국수는 말 그대로 순전히 메밀로만 만든 국수를 말하는데요. 소바로 이야기하면 주아리소바 또는 키코우치소바로 부르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도 기계로 순메밀국수를 팔고 있는 곳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간단히 순메밀국수, 즉 주아리소바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. 그러면서 비싸게만 먹던 주아리 소바를 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 인기도 얻고 소바에 관심이 덜했던 젊은 층에게도 사랑받는 효과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식당에서 수타로 소바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? 그건 선택인 것 같습니다. 클래식을 듣는 사람과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는 둘 다 취할 수도 있고 말이죠. 셰프의 선택이 손님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수타 소바를 배우기 시작해서 며칠 만에 순메밀면 주아리 소바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? 소바 기술을 전수받은 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실 건데요. 키리안 소바 체험교실에서 전수를 하며 평균적으로 3일에서 6일이면 혼자서 주아리 소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일본에서 배우려고 하면 과연 6일 만에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. 언어의 문제를 떠나서 기술적으로도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. 전통적이고 정확해야 할 기술은 지키면서 사이사이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. 세상에 어려운 것은 머릿속에 있고 가벼운 행동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글루텐이 없는 메밀은 곡물 중에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곡물로 유명한데요. 이 단백질들이 메밀가루를 국수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. 메밀가루가 정상적이라면 수타 소바로 주아리 소바를 만드는 일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기술은 거들 뿐 곡물의 신선한 힘으로 가루가 면으로 완성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